커피와 같이 먹으면 뼈를 녹이는 최악의 음식. 점심 식사로 김치찌개나 제육볶음을 드시고 그 다음 바로 따끈한 커피 한 잔 마셨나요? 짠 음식을 먹고 바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주 하게 되는 식습관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밥 먹고 바로 커피 마시는 식습관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과 함께 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나트륨은 몸속에서 물을 부르는 특징이 있어 체내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에 갑자기 늘어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을 통해 소변을 배출시키는데요. 소변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칼슘 또한 같이 소실됩니다. 다량의 칼슘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가늘어지면서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찌개나 젓갈라면, 양념장을 듬뿍 넣은 비빔국수 등의 잦은 섭취로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권장량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의 나트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트륨은 가능한 적게 먹고,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은 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커피와 함께 골밀도를 감소시키니 커피와 같이 마시는 것은 더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